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4장서부터 36장까지 있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숙시켜서 신앙의 우인이 되게 한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놀라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이번 공부의 말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노년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창세기 47장 9절에서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처음보다 끝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작은 잘하지만은 끝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연약과 부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그를 친히 다루셔서 훌륭한 믿음의 우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허물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존중하며 창념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다루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35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35장 16절로 29절을 통해서 슬픔의 사건들, 그리고 36장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행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그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늘 대비하고 생각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큰 불상사와 큰 상처를 받게 되죠. 디나의 강간당한 이 사건, 이 문제의 발생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디나가 그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 그땅 여자는 가나안 땅의 이방 여인들입니다. 히위족 속의 그땅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혼을 하게 되죠. 디나의 경솔한 외출이 큰 피를 불러옵니다. 그땅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심사숙고하지 못한 경솔한 작은 행동들이 큰 화를 불러오게 될수 있습니다. 3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문제를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먼저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문제 대응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감정적인 대응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괴계를 꾸밉니다. 상대에 대해서 속임과 괴계로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것이죠. 그 보복이 후일에 이들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시므온과 레위가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이것은 자신들의 감정에 중대한 손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잘못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가 저지른 그 간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대목에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렇게 이때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행동을 취했던 시므온과 레위를 싸잡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상당히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에 아주 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아주 이성적인 대응이 돋보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상대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가족의 안위와 처지를 생각하면서 참았던 것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말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 당시의 상황만을 가지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정을 자제하고 냉철한 머리로 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은 베델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안내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이 들을 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서두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때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 그 주님의 때,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식솔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은 것처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 길에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 이런 태도와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식솔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셨어요. 사람들이 야곱의 그 짐승떼들을 또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단번에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단번에 없애버리시죠.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음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식솔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델을 향했던 야곱 가족들은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시복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벗고 명예로운 영구한 이름을 야곱이 얻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벗겨주십니다. 이름도 고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분복이 이어집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오래전에 이미 왕들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 찬딸자, 야비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맥을 잇도록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요? 이제 야곱의 예배와 감사가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경건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 감사, 마음의 그 감사, 입술의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마음의 좋은 생각과 입술의 그럴듯한 고백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반드시 참된 경건과 참된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20년 후에 단신으로 떠났던 그가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이 베델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끝까지 22년 동안 자기 자신을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 베델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훌륭한 예배가,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